오늘은 이제 고려신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문은 일단 집에서 띄집에 있죠. 이제 띄집에 띄집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정의부터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해 볼게요. 고려의 지배층들 귀족 되시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이에다가 한 단어를 앞에다 추가합시다. 중앙 귀족 되시겠습니다. 고려에는 중앙에서 살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살아야 됩니다. 수도인 구경에서 살지 않으면 일단 애들이 급이 다르다고 안 돼줍니다. 그래서 이미 귀족이라는 것은 혈연을 중심으로 특권을 유지하는 집단을 얘기하죠. 그 중에서 중앙에 살아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문벌 귀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명문 귀족이라든지 이런 아저씨들을 보셨을 거고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지배층들입니다. 중앙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리했던 특권들 두 가지 중에 보시면 필요롭게 없다. 문벌 귀족들이 누렸던 특권 두 가지, 고문 세족들이 누렸던 특권 두 가지, 문서랑 고문전 있었죠? 이런 혜택을 누리는 애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배층으로서 둘까지 해서 우리가 지배층들, 어느 시간에 그렇지 모든 것에 권력을 가졌던 애들, 그 지배층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에 애들이 하나 있는데요. 애들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학살하는 분들 양민부터 얘기합시다. 자, 양민은 보통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직업은 대부분 뭐다? 상인. 상인? 농민. 농민입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고요. 그런데 양민이 둘로 나뉩니다. 양민이긴 하지만 약간 좀 차별받는 사람들을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민, 분야에 거주하는 말 그대로 일반인들 되시겠습니다. 일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애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2번은 어떤 애들인지 알겠지? 일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애들이 2번이라면 2번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애들. 이분들은 좀 다르겠습니다. 차별을 받죠? 신분은 양민이랑 똑같고요. 근데 특수행정구역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이주의 제한이 걸립니다. 마음대로 이사 못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주년민에 비해서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했었어요. 왜? 달란도 소부시티를 취급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민이 둘로 나눠지는 것들, 신분은 양민입니다만 좀 천민스럽게 취급받는 애들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를 끌어넣어 봅시다.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중류층 되겠는데 세금을 걷는다고 칩시다. 세금을 걷자라고 결정하고 명령 내린 애들은 누구야? 세금을 걷자라고 결정하고 세금 걷어라라고 명령 내린 애들은 누굴까? 왕! 여기서 골라주세요. 1번이죠. 그러면 세금을 내는 애들은 누구겠니? 3번. 그러면 이 귀하신 분들께서 직접 이 천한 것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진 않겠죠. 그래서 해라!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네, 놔! 라고 하면서 중간에 연결해주는 애들이 필요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바로 중류층 되겠습니다. 결정하는 애들, 중요한 것들은 위에서 지배층에서 나갑니다. 얘네들은 이거 시킨 거 따라하는 애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 뭐 농업이라든지 그런 데 종사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특권을 많이 누린다든지 그리고 뭔가 결정권이 있다든지 그렇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지배층으로도 볼 수 있는 애들, 사이에 낀 애매한 애들 이제 중류층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류층도 우리가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중류층들이랑 하급관리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고급관리라면 얘네들 하급관리죠. 그래서 하급관리에 해당하는 애들 좀 종류가 많아요. 남반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설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하급장교도 있고 그리고 지방관리들이죠.
향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영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밑에서 뭐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를 담당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말단 공무원들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중류층에 해당되지만 우리는 저놈들과 다르다.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왜? 이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잘 나갑니까?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호장이나 부호장급의 지방의 지배층들이 있습니다. 아까 중앙위조 설명에서 얘기했었죠. 중앙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지방에 있으면 한 단계 낮은 겁니다. 서로 결혼 안 합니다. 얘네들이 같은 성이냐를 볼 수 있는 것들,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애들,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문벌기족 얘기에서 이미 보셨었죠. 자기들끼리만 뭐 중첩된 혼인관계 유지했었다라는 얘기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자기들끼리만 하면서 얘네들 안 떼줍니다. 이 아랫사람들 안 떼줘요. 근데 여기 2-1번에 해당하는 애들, 이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층들이 있습니다. 호장, 부호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우리는 나름대로 지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애들이다. 이런 하급관리들 따위와는 우리는 급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얘네들 역시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과거시험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하급관리밖에 안 되는 데 비해서 얘네들은 문과시험 봐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 중앙위족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2-1을 갖다가 조금 다르게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들 중류층과 양민이 다양하게 둘씩 나눠지는 것이 고려의 지역층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시게 되면 이제 천민이 나오겠죠? 자, 여기다 선을 긋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라인이죠? 여기까지 위로는 인간 라인이고요. 이 밑에는 인간 취급 못 받는 라인 되겠습니다. 천민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은 노비 있겠고요. 노비는 인권이 별로 없죠? 있긴 합니다만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물려주는 것들이 가능하죠. 인간답게 못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세금도 안 됩니다. 국가에서도 인간 취급 안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받는 애들 노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천민은 노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나눴지만은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은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네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내할 지배층들 중앙귀족이 있다. 그리고 중간에서 아래 위를 이어주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일반백성들 양민 있고 인간야의 천민이 있다. 이렇게 네 단계의 구조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책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책에서 봅시다. 오늘따라 많이 꼬이는구나. 자, 귀족의 생활부터 봅니다. 고려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양인은 다시 귀족과 중류층 양민으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신분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생활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귀족 지배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서제, 보험자 같은 특권들 누리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들끼리 결혼하면서 등등등 우리가 이미 했었던 부분이죠. 문벌귀족의 특징들 여러 가지 있었고 그리고 검은세종의 특징들 역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느낌으로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쪽 보시면 중류층의 생활이 있습니다. 중류층, 고려 때 이르러서 새롭게 등장한 신분계층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류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앙관청에서 말단 흥정, 말단이라는 단어의 그 끝말자 끝단자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애들이고요. 서리, 그리고 궁중 실무관리인 남반, 지방인 등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하급장교, 지방의 역을 관리하는 영리 등이 있었답니다. 실무라는 건 실제 일을 얘기를 해요. 명령하는 애들이 아니라 실제로 명령받아서 실행하는 애들, 우리가 실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향리들 대표적인 중류층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여기서부터가 2-1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최상위 직책인 호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향리, 그리고 2-2번 그렇지 못한 하위 향리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층 향리, 즉 2-1번에 해당하는 향리들은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층으로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과거 응시 자격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과거 합격자를 출연하는 일부는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냥 참고서 한번 보세요. 특수행정구역의 향리는 일반 분야의 향리에 비해서 차별받았다고 하네요.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차별을 받고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하위관리들, 중류층엔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반, 서리, 그리고 이제 향미, 그리고 이제 영미, 하급장교 등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죠. 다섯 개가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실 거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시험 문제 되는데 얘네들이 제일 쉽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하급관리로서 국가의 일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일을 맡다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제일 아래 줄 보시면은 중류층 직역을 세습적으로 물려받았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역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하급관리 아들 하급관리, 남반 아들 남반, 서리 아들 서리, 향미 아들 향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려받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텐데요. 전시과제도 기억나세요? 거기 한인전 기억나십니까? 기억하나요? 한인전. 어떤 땅? 한인한테. 한가한 사람한테 주는 땅. 사급관리의 자제중 중에서 관측이 오르지 못한 자에게 주는 땅이 있었죠. 그래서 아들한테 이어주는데 아들이 열어지면 관측이 오르지 못하는 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한 땅이 이제 한인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 하급관리긴 하지만은 공무원 되시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양민입니다. 중간고사 이전에 빼기 쳤던 애들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중간고사가 너희들의 정신 들을 때나 네. 자, 양민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양민, 농업, 상공업에 종사합니다. 대부분 농민층이고요. 이들을 백적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자, 잠깐 앞에 봅시다. 자, 백적이라고 썼어요. 백적이라는 뜻 여러분들 몰라요, 모르겠어요.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백적이 고려시대에는 농민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자, 원래 뜻 자체를 풀어 볼까요? 이거 무슨 백자죠? 흰 백자죠. 흰 백자고, 그리고 이거 정자. 이거 무슨 의미라고? 농기구 뜻한다고 그랬죠. 하얀 옷 입고 농기구 드는 사람, 농민이죠, 아무리 봐도. 원래 말 뜻 자체는 농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라든지 돼지 잡는 사람들 이렇게 변했냐? 원래는 소와 돼지 잡는 사람들을 갖다 화척이라고 불렀어요. 생명을 살상한 자라고 해서 굉장히 천하게 굳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입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얘네들을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차별하지 말자. 얘네들도 백정이라고 부르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래 백정으로 불리던 농민들이 화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저놈들이랑 똑같냐? 우리 더 이상 백정 안 해! 그러면서 조선시대에는 백정이라는 명칭이 소와 돼지 잡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농민을 갖다 뭐라고 부르고 있니? 백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백정의 표현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따라서 가리킨 사람들이 다릅니다. 대략 한 10년 전쯤에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들은 일반 농민들 조세공과 명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으며 그리고 잡과에는 응시할 자격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민들 거주지역에 따라서 신분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번과 2번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일반 군영과 향구국소 등 특수지역으로 나뉘었는데요. 특수지역의 거주민들 3-2에 해당하겠죠. 양민이었지만은 처지가 낮습니다. 이주하는 것이 금지, 과거 음식도 금지, 그리고 승려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 했던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처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 경우에는 감금되기도 했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 향과 부곡은 농업 중심으로, 그리고 소의 거주민들, 수공업 얘기할 때 잠깐 등장했었죠. 방어품이나 수공업 제품을 생산해서 바치기도 합니다. 이외에 역과 진이라는 지역도 각각 육로와 수로교통에 종사하는 등 일반인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했었습니다. 자, 다음 쪽 보겠습니다. 마지막 천민입니다. 천민들은 대부분이 노비인데요. 잠깐 앞에 봅시다. 여러분들이 노비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좀 알고 지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질문을 던져볼게요. 옛날에 잘 나가는 집안에 노비가 몇 명쯤 있었을 것 같아요? 10명. 10명 나왔습니다. 왜요? 30명 나왔습니다. 왜요? 다양한 느낌들을 보네요. 그리고 50. 좀 더 써봐. 5명. 그리고 자, 노비가 많으면은 500명, 1000명.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식선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왜 10명, 5명 이런 대답이 나왔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논리는 어떤 형태냐? 마당쇠예요. 상계는 그렇게 나오잖아. 주인께서 말씀 있으십니다. 여바라기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은 예 많이 하면서 달려온 애들 걔네들이 바로 여러분들 인지 속의 노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다. 여러분들이 몇백 명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냐? 노비가 500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주인 마님께서 부릅니다. 여바라기 아무도 없느냐라고 해서 갑자기 500 명이 예 많이 하면서 달려듭니다. 답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십 명이나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몇백 명이라는 애들이 심지어는 주인 집에 살아야 되면은 답이 없죠. 집이 대구원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못한 건데 실제로 대부분의 노비들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아, 집 밖에서 살아요. 외거노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바깥에 사는 노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양민하고 똑같습니다. 알아서 농사짓고요. 자기 집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땅을 가진 노비들도 있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국가의 소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노비입니다. 개인의 소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노비입니다. 자, 국노비판 마당쇠 있어요. 당청에서 관리들이 여발하게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면은 예 하면서 달려오면서 당청이 시키는 일 1년 365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애들 넣을 것 같겠죠? 그런 애들 우리가 공용노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마당새들, 집에 살면서 진짜 마님이 부르시면 예 하면서 달려오는 애들 우리가 솔거노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외거노비예요. 신분은 노비인데 똑같이 삽니다. 단지 일반 백성들, 일반 양민들이 국가에다 세금을 낸다면은 얘네들은 자기 주인한테 1년에 뭐 쌀 몇 감 아니 옷감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주인한테 몸값을 바치게 됩니다. 그 몸값을 우리가 신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신자에다가 뭐 공납할 때, 공물할 때 그런 식의 공짜예요. 그래서 자기 몸값을 주인한테 바치기 때문에 노비 몇백 명 소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지배층들의 재산 양계산매를 이야기하면 언제나 토끼와 노비다. 연금 같은 존재죠. 노비 몇백 명이 있으면 쌀 몇백 가마니가 쌓이는 거고요. 땅이 있으면 수확량의 절반씩 꼬박꼬박 자기 재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외거노비라는 형태 여러분들이 모르셨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비 몇백 명이 가능한 것은 면역이고요. 마당쇠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외거노비 얘기는 사실 이전에 삼국시대에도 나왔었는데요. 고려시대에 일단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책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비는 공공기관에 속한 공노비, 개인이나 사원에 속한 사노비 있겠습니다. 노비가 되는 방법은 들어보신 적 있죠? 죄를 짓는다, 물과 도를 훔친다, 전쟁 포로가 된다, 그리고 제일 쉬운 거,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비들들 뭐 공영노비도 있었고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거노비로 구분되었다. 심지어 주인집과 멀리 따라서 떨어져서 사는 노비도 많아요. 그런 애들이 다 외거노비입니다. 그래서 사노비도 역시 마당쇠의 솔거노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집 밖에 사는 애들 외거노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거노비들은 주인한테 일정량의 신공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노비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녀는 노비가 된대요. 엄마는 양인이고 그리고 아빠가 노비면은 그 자식들은 무조건 노비입니다. 엄마가 노비고 아빠가 양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을 배우는 법칙에 따르면은 유전학적으로 노비라는 것은 무성인자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노비면은 닥치고 노비고요. 근데 노비가 약간 지금 인간 이하의 취급받는다, 동물 취급받는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좀 나오기도 해요. 일단은 부와 모가 모두 노비면 모의 주인이 자녀를 소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노비의 주인과 엄마 노비의 주인이 다르게 되면 자식들은 엄마 노비의 주인의 소유입니다. 보통은 성씨는 아빠를 따라가죠. 근데 왜 노비들은 주인을 갖다 엄마를 따르냐?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엄마가 애 낳느라 고생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일을 못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자식들은 엄마를 따른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야, 얘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는 확실해. 근데 아빠 누구야? 저희 부부인데요? 그런데 부부라고 하는데 확실하냐고.
딸 아빠 아니야? 바람 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인간 이하로 보는 그런 것도 약간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비의 주인은 결국 엄마를 따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이면 자녀가 노비다라는 것들, 지배층들은 어떻게 악용할 수 있을까요? 일부러. 일부러. 지배층들이, 네. 지나가는 양민한테 강제로 자기가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양민한테 섞어가지고 나한테 남자 노비, 여자 노비 하나만 있다. 그럼 각각 양민과 결혼시키게 되면은 그 자식들은 몽땅 다 내 소유의 노비가 되죠. 그런 식으로 늘리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양수첩과 재인들 천민으로 취급당했다라고 합니다. 양수첩 공양 떠돌이 사냥하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고요. 재인, 광배,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연예인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그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직업으로 치잖아요? 그러면은 지배층은 그럼 어떤 애들일까 결국은?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문성한 애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리지널 문과 사람들이 지배층들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왜냐면 여기 기술관이 들어가거든. 의대, 법대, 경영대, 회계 이쪽에 다 들어갑니다. 공대까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기술관들이 전부 다 이제 중류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직업들은 사실 중류층에 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직업, 연예인은 천민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구조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개방적인 신분 질서입니다. 자, 네 개의 신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방적이래요.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신라보다는. 조선시대 가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신분이 좀 더 활발해졌다. 개방적이 됐다. 아래의 신분이동은 좀 더 활발해질수록 좋습니다. 아예 신분 구분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표현되신 거 보시면은요.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등 네 개 층으로 구성됐지만, 엄격했지만은, 폐쇄적인 신라의 골품제 사회보다는 개방적이었다. 신라의 골품제는 그냥 태어나면 끝입니다. 이동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려는 과거라든지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한적이나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제한적이나마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방향리가 과거의 급제에서 고위관리가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행정실무에 종사하던 하급관리들도 승진하면은 문무관료로 편입되기도 했다. 고위관리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외건오부의 경우 재산을 모아서 양인의 신분을 얻는 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게 되면은 향부업소, 특생형격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 워낙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얘네들은 살살 건네기 위해서 다 분양비를 올려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분질서 변동이 이전보다는 좀 활발해졌다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